네, 명절은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명절 직후 가족 간 소송에 휘말려 법원과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 관련 문제라고 합니다.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가족 분쟁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관련 정보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상속 얘기가 나오면 이제 꼭 등장하는 단어가 유류분입니다. 이 유류분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예, 상속 유류분이나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먼저 상속에 관해서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본인의 재산인 만큼 그 처분에 있어서도 자유가 최대한 보장됩니다. 그러나 같은 자식이어도 살아생전 더 잘 따르고 이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나 아니면 조금은 모자란 자식에게 그 기반을 더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혹시나 특정 상속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이처럼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본인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비율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이미 사망을 했는데 아들 둘에 딸 한 명이 남은 상황에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증여하겠다고 밝혔다면 차남과 딸의 경우에는 얼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같은 상황에서 각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이고 망인의 상속 재산 일체가 장남에게 귀속되었더라면 아들과 딸의 경우 법정 상속분, 즉 3분의 1의 2분의 1인 6분의 1만큼 유류분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과 과거 증여된 재산을 더하며 채무는 공제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유류분 상속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과거에 1인에게 사전 증여한 내역이 항상 존재하고 그러한 내역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가족 간에 이제 그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내,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소멸시효 안에 반드시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유언장을 공개하는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간 소송을 피하고 싶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망설이다 형제들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재산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